임신년에 경술 올해 을의일에 이모씨에 태어난 33살 남자 사주예요. 자, 을의일주 7월에 오씨에 태어난 일목 할 일이 뭘까? 이게 뺨 사주가 가능한가요? 뺨사주는 무술이 있고 수가 강해야 돼요. 그게 뺨사주예요. 항상 목을 중심으로.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을목. 을목 키우는 사주라고, 을목. 목 키우는 사주. 그러면 목 키우는 사주, 목이 돈이다, 그 말. 그러면 일간이 돈이다. 그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일간이 돈이라는 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재성만 돈이라고 따지고. 왜 일간이 돈이냐고. 내 몸뚱아리가 돈이라니까? 을목이니까. 그러니까 이 격부하고 차이가 정반대로 나와. 격국에서는 가난한데 물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야. 격국에서는 부자인데 물상에서는 가난해. 그럼 거의 100%가 물상이 맞아. 그래서 물상 형상을 잘 보라는 얘기야. 자, 을목은 우리가 지금 을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근이 없으면은 넝쿨이라겠죠. 네. 넝쿨도 되고 새도 되고 소식도 되고 바람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여러 가지 물상이 있죠. 근데 을목이 그러면 언제 화초고, 언제 약초고, 언제 농풀이냐는 얘기야. 그것을, 근이 없어. 근이 없으면 농풀이야.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등락개갑을, 근이 없기 때문에 농풀이 돼도 등락개갑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화초고, 약초작용할 때는 근이 있어야 돼. 유근. 근이 있든지, 아니면은, 진월에 태어나든지 술월에 태어나면 약초예요. 근이 있든 없든 간에 약초작용을 해요. 진월이나 술월이나 유근 근이 있을 때는 약초로 가. 물론 화초도 돼. 그래서 꽃도 된다 그러면 꽃도 되고. 그리고 근이 없거나 진월이건 진월이나 술월이 아닐 때는 그냥 풀이야. 풀 잡초. 잡초도 되고 꽃도 되고.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근이 없으면 인동초로 가는 거예요. 봄을 기다려야 돼. 봄에 다시 새싹이 나도록. 그래. 근데 을목이 술월이 태어났어. 뭐예요? 술월이 태어났어. 약초다, 그 말이에요, 약초. 이게 약초는 값이 나가, 안 나가? 나간다, 그 말이야. 또 근데 약초가 어디에 있어? 물속에 있잖아. 또 임수 물속에 있잖아. 그렇게 되는데 약초되고 연꽃이 되는 거야. 연꽃. 근데 을목이든 갑목이든 반드시 태양을 보지 못하면 개화가 안 돼. 꽃이 필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꽃을 못 피우면은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병정화를 봐야 되는데 정화보다는 뭘 봐야 돼? 태양을 봐야 돼. 태양을 보면 자연적으로 태양이 농사를 지어주잖아. 근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오미에 가서 발복 온다는 말이야. 너무 늦게 오죠. 너무 늦게 와. 근데 지금 33살이니까 개축되고 막바지에 있어. 겨울에 막바지야. 겨울에 막바지. 그러니까 연꽃은 물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 천지면 아니지만은. 연꽃도 되고, 약초도 돼. 약초도 돼. 근데 병화가 없는 게 시험이니까 정사대운 64세부터 크게 발복을 하는데 일단은 약초 자체로는 값이 나가니까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는 사주다 그 말이야. 약초 자체로는 돈이 있어. 꽃을 못 피웠어도 꽃을 못 피웠어. 이런 사주는 부자 사주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일간 할 일을 찾고 나서 사주의 특징을 찾아라. 특징 눈에 확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어? 불경합. 그렇지. 을경합이 있잖아. 이게 합이 더안 좋은 거라니까 항상 합을 좋게 보면 안 돼. 합은 깨지 부부간에 합이 되면 깨지는 거야. 합 그러고 나서 지지는 뭐가 있어?
실토를 실제로 별 했으면 의미, 그런 거. 그 크게 합친 게 변화는 없잖아요. 을경합이야, 천간에. 뭐라고 합을 했어요? 정관. 정관하고 합했어. 정관합이야, 정관. 천간합이란 것은 가장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음양이 합을 해.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고 싸우죠. 양과 양이 만나면은 경쟁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투쟁에서 이겨야 되고, 음과 음이 만나면은 여자와 여자 만나니까 시기 질투야,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 근데 합이란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니까 뭘 좋아해? 정관을 좋아, 정관. 정관이 뭘까, 그러면? 정관 직장도 되지. 직장도 되고, 남자, 직장인도 되고, 또, 명예.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남자한테는 자식도 되고, 자식도 되고, 또 정관이란 거 법이라는 의미도 있어. 법. 법대로야, 그래서. 이 사람 뭐 어떻게 산다? 법대로 산다, 법대로. 또 직장하고 합을 했어요. 직장에 매여 있는 모습. 자, 법대로 사니까 사람 어때?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거짓 식상을 목숨 화를 해야 돼. 화를 목숨 을경화분이라고. 그러니까 거짓이야. 거짓이 거고, 훗날 원리 원칙 따지고, 원리 원칙 따지고, 명예나 따지고, 처통이나 체면을 중시하고, 원리 원칙 따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 조직 생활에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은, 또 한편은 미워질 수도 있어. 원리 원칙만 따지면 사람 좀, 확 맥힌 사람이잖아, 조직생활에서. 싫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지. 원리 원칙. 이런 사람한테 뭐 부탁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원리 원칙주의자한테 들어주겠어? 근데, 경금하고 또 합을 했어. 경금이 뭐야, 경금. 경금하고 경술 개강이죠. 경술 개강 조직이니까, 경술 개강 조직이니까 큰 조직일까, 적은 조직일까? 큰 저지. 조직에 근무를 해. 큰 조직에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임수는 그만 수생목을 해주죠. 임수, 수생목. 임수는 조직 생활하는 사람한테 임수, 인성은 결재권이야. 결재권이 커, 저거. 크잖아요. 근데 33살인데 무슨 결재권이 크겠어? 앞으로 크게 돼. 앞으로 결재권이 크게 될 사람이야. 야, 근데, 을경합 해가지고, 금으로 가본 거야. 금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일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타 오행은 변해. 변하더라도 월지에 등량을 하면 변하는데 일간도 변할 때가 있어. 합합격이 될때 있잖아. 합합격 다섯 개 있죠. 갑기 합도 화기격. 을경 합공 화기격. 있잖아요. 무기합화 화기격. 월지에 화를, 을경 합해서 월지가 금이면서 전체가 금일 때는 금으로 종호잖아요. 그 때는 화기격으로 갈 때만 일간으로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거야. 뭘 좋아한다고? 정관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오행 다 갑기 합해갖고 토로가고 막 그러는데 을경은 합해갖고 금으로 가버렸어. 내가 합해갖고 금 직장으로 들어가버렸어. 그렇죠? 내가 을이란 글자가 목인데 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금으로 가버렸잖아.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쪼다 같은 생활을. 갈수록 쪼그라져. 왜? 직장을 매여가지고 금으로 가서 내 자신을 찾지를 못한 거야. 내가 금으로 갔잖아. 금으로 가갖고 찾지를 내 일목을, 본연은 내가 을목인데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 소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들 소신이 또 없을 수도 있어. 소신이 없어. 쪼그라들어. 그래서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할 때는요, 세력의 분포를 보라. 자, 앞으로 저 우리 천간 나왔지. 다음 시간에 하길 텐데, 천간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세력의 을목이 강할 때는 을목이 주도권을 잡는 거야. 그런데 경금이 강할 때는
정금이 주도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을목의 강에 정금이 강해. 정금이 신이 있으니까 수로래 정금이고 신이 좀더 훨씬 강하잖아. 그래서 정금이 주도권을 직장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소신이 없고 직장상 어릴수록 쪼그라든다고 말이야. 소신이 없고. 약간, 근데 처음에 아까 정관하고 함께 법대로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배치가 되잖아. 그러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항상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법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직장에 예속돼서 상사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직장에 종속되어 버렸잖아요. 결국은 직장에 종속됐기 때문에 자기 원칙과 소신이 무너져. 무너져. 만일에 을목이 강했으면 소신을 지키죠. 자기 소신 원칙대로 나가죠. 그런데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경금 직장에 종속되어 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신이 없어, 이런 상황. 갈수록 직장에, 그 직장 생활은 충실할 수밖에 없어. 직장 생활은 매우 충실해. 근데 생활할수록 을목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소신이 없어. 줏대가 없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돈은 많다. 약초기 때문에. 자, 몸, 지금 개축 겨울의 막바지예요. 여기까지는 30년 봄이죠. 봄이면서 모구 계절이라 해서 모강절이라 해. 지금까지는 겨울이야. 겨울이면서 수 계절을 탔어, 수왕. 그 다음에 64세부터 여름을 타면서 화의 계절로 가면 아까 무조건 발복한다고 했는데, 자, 내가 을목 약초를 키우는데 봄으로 들어왔다. 약초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 못 벌어. 벌어.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도 자기 근이 왔어. 범이 왔어. 자기 세상이 왔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갑인 대운부터는 이제 조금 어깨를 펴요. 좀 어깨를. 내 세상 왔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다고 큰 소리도 한 번씩 쳐보고 이제. 그래. 이제 근이 왔기 또내 세상이고 범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해보고 그래. 자신감 해보고. 또 남자들은 갑대운이 오면 승진을 해요. 갑대운을 승진을.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사표 쓰고 나가겠지. 내가 얘기 아니면 굶어 죽냐? 그냥 사표 딱 던지고 나오는 게 갑대운이야. 승진 대운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표 대운도 되는 거야. 사표를 쓸수 있는 대운도. 갑대운을 승진할 수 있다. 자, 금년에 갑진년인데 금년에 할 수도 있지. 금년에 왜? 진술충 했잖아. 갑병충 했잖아. 갑병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갑병충은 분발한다는 의미가 있어. 분발. 어디에서 분발? 직장생활 분발로. 또 진술충 했으니까 환경이 이동이니까 이동수가 있어. 그러면 이동을 했는데 승진해서 이동할까? 아니면 자천될까? 어? 승진해서 이동을 확률이 높다는 말에 갑도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술충에다 진호 그러니까 진술충에 술 중에 정화 꺼져. 오화 꺼져가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건강적으로 혈관, 심혈관계통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아직은 젊어도 심혈관이 좀 조심해라. 구운은 갑인대부터 잘 나간다. 개축까지는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 조금 오래 있잖아요. 얼진 않아요. 술토가 있으면 얼진 않습니다. 얼진 않는데 어찌됐든 겨울에는 힘들잖아요. 농사 짓는 사주, 약초 키우는 사주가. 아, 갑인대운, 임묘진 34번 대운부터는 무조건 잘 나가. 64 정사대운 더잘 나고, 이 사주 자체 기본적으로 의식주 회계는 지장이 없어. 술월의 을목이라서. 연꽃이고. 또 술의 천문성도 있죠. 술의 천문성도 있고, 연꽃이고, 할인업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역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천간에서는 어떤 임수가 그래도 괜찮지, 연방 쪽에 물이 준 거. 근데 지지로는 술토가 이 사주 핵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이 술토로 또 해수를 막는다고도 해요. 술토로 해수 막는 사주. 아까 누가? 땜 사주는 아니냐, 근데 땜 사주는 아니고 술토로 해수 막는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해수가 또 돈이 되는 거야. 해수가. 술토로 해수 막는 사주는 해수가 돈이에요. 해수가 바다죠. 바다처럼 많은 돈을 막어. 돈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 이 사주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술토가 핵인데 술토가 뭐예요? 술토. 술토가 뭐냐고. 어? 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이런 사주 오면 나는 부동산 있냐부터 물어봐. 이따금은 팔지 말고 잘 관리 잘하고 계세요. 없으면 돈 있으면 부동산부터 사세요. 언젠가는 뻥튀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술토로. 근데 술토가 부모 조상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려받지 않는다면 내가라도 이 술토로 항상 돈 있으면 사놔라. 그래서 이런 사주고 오면 나는 부모가 또딴 가진 거 있어요? 물어봐. 딴 가진 거 있으면 유산 받으면 절대 팔지 마시오. 그게 큰돈 한번 만들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거든. 뭐 땅이 없다 그러면은 자돈 있으면 무조건 땅 사라. 주식 하지 말고 무조건 땅 사라 그래. 이 사주 자체는 회수가 또 돈이야. 술토를 회수 맞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아니까 부자 사주다 그 말이야. 뭐 신약에서 뭐지 뭐 신강에서 재성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 있네. 술토 돈이 없다는 둥뭐 그래서 이래갖고 엉터리 사주 뿌리가 된다 그 말이야.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잘 맞고요.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달에 그 인파선에 담석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혈액암인가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혈액암은 아니고 담석으로 해서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진술충 진호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냥 가라앉고 말런지 다시 또 재발을 할런지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카인데. 그래서 저기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전화했고요. 잠깐 올렸고요. 내년에도 또 회복돼요. 아, 내년 화가 그래요? 강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아, 그리고 결혼을 사귀던 아이하고 그 유치원 때부터 만났던 아이하고 계속 사귀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잘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사주를 볼 수가 없어. 네. 그건 타로 봐야 돼. 그 처국은 괜찮긴 한가요? 예? 처국은 괜찮아요? 처복. 아, 처복은 괜찮지. 네. 해수가 돈이라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처복은 있지. 아, 지금 얘는 이제 수협에 다니니까 아직 크게 모은 돈은 없고요. 뭐, 수협에 엄마, 아빠. 다녀요? 네네. 물속에 엄마, 아빠. 피면 연꽃이니까 수협에 다니나? 해수가 바다니까. 아, 예, 인터넷 회사 있다가 수협으로 옮겼더라고, 시험 봐갖고. 제가 거기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은 돈은 없고, 그래도 뭐 금융계에 있으니까 뭐 지가 뭐 결혼할 때집 같은 거는 융자를 해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물려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부모한테 땅 없을까요?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아, 그러면 땅을 사라게요, 여기는. 그러게요.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지 말고, 코인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땅을 사. 내도 술토를 이제 해서 막는 내년 사주 반드시 땅으로 한번 큰 돈을 벌어요. 예, 갑인일주부터는 얘가 좋아진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걱정이 돼서 그 괜찮아. 친구들이 그 혈액암하고 임파선에 그 담석하고 그게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진단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들 걱정을 했는지. 아, 33살인데도 그러네. 예, 목이.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술충은 술중청하, 오하는 진을 보면 맥없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10일간에 문제 있을 거라 했는데 벌써 아, 그렇게 예.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기수 조심해라. 아, 사기수, 사기수. 술토 있는 사람들은.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요. 술토가 화 예, 고예요. 마음 무려요. 마음이 고, 화 고기 때문에 마음이 여려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잘 넘어가 사기에. 예. 술토는 불교다, 종교로는. 불교고. 종교 이분 있을까? 네, 엄마, 아버지만 그냥 불교 쪽에 있고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다니진 않는데, 가끔 참석은 하더라고요. 예, 불교고.
살기 조심해라. 그럼 여기서 엄마 아버지는 누굴까? 여기서는 임수가 임신에 딱 정확히 나 있죠. 그래서 엄마고 그렇게 되면 병소리 아버지가 다 똑똑해. 부모는 다 똑똑하잖아. 이분 부모도 잘 아실까요? 예, 잘 알아요. 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죠. 저기 뭐 특허 회사에 뭐 있고, 그래서 운영하고 또 상도 받고 그랬어요. 특허장 상도 받고. 엄마 아빠는 같은 산에서 결혼했을까? 같은 사내는 아닌데, 네. 그 아빠가 대학 때 대한항공 아르바이트 나갔다가 거기서 근무하는데,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는 아니고 직원하고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그것도 사내 결혼했어요. 결혼이지. 네, 같은 그래서. 직장 만났으니까. 여기 사내 결혼이잖아. 거기서 만나,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병철 아르바이트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는 임신이 천대, 자기가 할 일이잖아. 일터에서 만났잖아. 또 임수인 입장에서는 신중에서 무임경에 경금을 내놨잖아. 여자도 엄마도 굉장히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요. 네, 그래요. 애골수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격증, 뭐 전문 자격증 있어요? 전문 엄마. 자격증은 없고, 그냥, 뭐, 이런, 저, 평생 뭐, 거기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데 그건 안 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저 역학 공부할 수도 있어. 신중 그러게요. 방금 편의를 내놨잖아. 그리고 술토가 천문성이잖아요. 엄마도 역학 공부를 할수 있어. 공부해라 할 수도 있어, 엄마가. 그러게요. 엄마도 신의 장생에다가 똑똑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버지도 경술 개강이거든. 한번 역학 공부하라 그러세요. 잘해, 예, 그러면. 예. 왜냐면 신중에서 이 경금을 내놨는데 술토 천문성을 깔고 있으니까 개강 공부를 하거든, 엄마. 엄마가 역학 공부하면 아주 도사되겠는데? 이 술이란 글자가 도사술이라는 말이야. 도사술. 근데 물 항상 공부하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한테.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 선생님, 34대운, 갑인대운에 인호술 삼합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호술 삼합이 되더라도 천간에는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그러더라도 인목은 인호술, 갑인대운에 인호술 삼합일 짜죠. 인호술 삼합이 되면 인목이 불이 타는 거예요. 인목이 뭐예요? 간이잖아. 그래서 간, 급성 간염 정도? 급성 간염 정도 올 수는 있어도, 근데 또 을목한테는 식상국을 짰죠. 이로써 삼합 식상국이잖아. 식상국을 짜면 어때요? 일이 많겠지. 일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삼합, 이 사주에서도 갑인대운에 세운에서 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세운에서 인이 오잖아. 그때 이로써 삼합을 짜면 항상 건강. 건강 조심. 건강 조심. 항상 삼합운에는 건강을 치고 들어요. 인호술 하고 천간에 병정이 있으면 화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은 임수 대신에 병정화가 있다고 해봐. 인호술하고 경금 녹아 안 녹아? 녹이겠지. 이런 변화를 봐야지. 예, 그런데 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인호술 하고 그냥 인목이 불이 타기 때문에 일목한테 인은 누굴까? 형제잖아. 근데 요즘은 형제들이 없어. 옛날 같으면 형제들은 많으니까 형제 중한 명이 반드시 불이 타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요. 근데 대개 인호술을 하고 있으면 인이 불타서 인이 육친을 보라 그랬거든. 인이 아버지면 아버지가 불타니까 아버지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이 형제야. 형제가 그러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요즘에 형제가 없어, 너도 나도. 하나, 둘이니까 그건 잘안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급성 간염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근데 꼭 온다고는 볼수 없어요. 이를테면 천간을 병정할 때면 여지없이 급성으로 옵니다. 화가 굉장히 맹렬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인호술 하고 갖고는 않은데,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신금도 있고 해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간염으로 오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조심은 해라. 단
삼합이 반합이 있죠, 오술. 근데 한 글자 가서 삼합을 이룰 때는 항상 건강을 치고 들어오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어느 쪽이 왔든 간에. 또 술을은 계절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술을이 추워요, 더워요. 춥지. 추운데 술이란 글자가 화, 오기 때문에 뜨거워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러 탱크가 있는 거예요. 뜨겁죠? 너무 더워. 그러니까 열기를 식혀줄 글자가 뭐예요? 신자진 축이라니까? 신자진 축. 그 중에서 진토가 최고로 오는데, 신금수. 그래, 어렸을 때 유복한 거야. 신금 때문에. 이 신금이 조우로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이 신금을 나는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했을 때 좋은 집안이야. 어렸을 때 유복을 지나고. 또 해수 막을 땐 술턱 핵이야. 술턱 핵이야. 그래서 땅을, 부동산을 좀 준비해라. 준비해라. 사실 나는 잘 나간다고 봐. 부자 사주. 인우술 삼합이 있으면 그냥 삼합을 짜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이 순해요. 근데 삼합이 육친으로 누구냐에 따라 달라. 삼합이 관이다. 아니면은 관이면 누구이겠어? 자식이잖아.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고. 삼합이 재성이 많아. 그래서 뭐 아버지가 똑똑하지. 처가 똑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삼합을 짠 육친은 똑똑해요. 커.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 아까 십성을 보라고 했잖아요. 인오술 삼합이면 인이 육친으로 누가 되는가? 아버지면 아버지가 불타고, 형제면 형제가 불타고. 근데 천간에 병정화가 떠있냐 안 떠있냐에 따라서 삼합이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어. 떠있으면 굉장히 강하지. 불바다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먹을 수면 목을 태워버리고 금을 녹여버리고 이런 형상으로 가겠죠. 이 인오술 삼합이라는 것은 활활 날아다니는 불이라 그래. 불이 났는데 강원도 산불 나면 불이 날아다니죠. 그게 삼합인 거예요. 인오술 날아다니는 불이요. 그 인오술 삼합 강원도 산불 꺼 먹고 모구잖아. 인오술 삼합. 그러니까 천간에 병정화까지 떠보는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인오술 삼합이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아주 날아다니는 불인데, 자, 또 오술이 있어요? 인술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불은 뭐예요? 옷을 어? 금방 인수는 얘기했잖아. 뭐야? 날아다니는 인수 불. 이거 일부러 못 본다고. 그 다음에 강한 불은? 인술 인술이에요, 인술. 화로에다 장작을 넣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화로에 장작을 넣으면 꺼져 앉아. 이 오술은 불을 갖다가 화로에 넣는데 갈수록 식어가면서 꺼지는 거예요, 오술은. 오술은 갈수록 화로거든. 옛날에 좀 보일러라 그래, 술토를. 근데 옛날 보일러가 없이 집안마다 겨울 되면 화로를 놨어. 화로에다가 수출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넣어놨는데 새벽이 되면 다 꺼져버리잖아. 재만 남잖아요. 그런 현상이고. 이거는 장작을 넣어놨기 때문에 채도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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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새벽까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인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오술보다. 인오? 인오는, 인오도 불인데 이 장작을 계속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 세요. 불이 세요. 그래서 순위를 매긴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 선생님, 묘술도 화의 강도를 있는데요. 크게 간다면. 어? 묘술. 묘술은 그거 불이 아니지. 합이지, 합. 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법구경시 이제 법구경시 초등학교 강의를 또 해야 되네. 난 거기 초등학교 수준이라게 격분을 좀 해서. 근데 그거 배워갖고 필드 나가면 되겠어.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묘의 술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묘의 술. 이거는 묶이는 거야, 묶이는 거.
끼는 거. 묶이기도 하고, 묘술 합으로, 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래서 묘술 합은 봄이고, 가을이죠. 그래서 묘술 합 있는 사람은 봄, 가을에 춘추잖아. 그럼 문장 얘기 있는 거야. 글을 잘 쓰든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둘중 하나의 묘술 합 있는 사람들아. 묘술 합 해갖고 뭐가 됐어? 합해서. 화가, 화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묘술 합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입술을 빨갛게 칠하기도 해. 화장을 좀 빨갛게 한다고도 해. 아, 화로 갔으니까. 네. 요 입술에다가 화기. 불탈 때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노스를 하국이 이제 가득한 술을 해놨어. 이럴 때는 묘가 불타는 거야. 아궁, 이거 아궁이잖아. 보일러 탱크에 묘, 나무, 이건 나무 잔가지야. 나무 가지라고도 해. 묘는. 묘란 그 자체가 지엽이에요, 지엽. 이래 술은 화고야. 계절이 월지잖아. 월지가 강해야 약해. 이럴 때 술월의 술하고 다른 계절의 술하고는 천지 차이야, 강도가. 이럴 때 술은 인이 묘가 불타버려. 인이 와도 장작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주 해. 여자한테 인술이 있어. 이건 미망인 사주라 해. 일간이 뭐가 됐든 간에 술월에 인이 있으면 미망인 사주. 미망인하고 과부하고 뭐가 달라? 응? 아니, 어찌됐든 일에 인이 있어요? 이건 인술이 아니다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인술을 하고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래 항상 내가. 연호라고 이신은 전혀 달라요. 연호를 공전 죽이라 그래. 공전. 일시를 자전 죽이라 그래. 공전하고 자전하고 주기가 같아 틀려. 틀리잖아.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한번 자전한 게 하루가 지나가고, 365니까 1년 2천 지나가요. 그 주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여기는 부모 조상궁이죠. 부모 조상궁이고, 여기는 나와 배우자와 나 자녀잖아요. 배우자 자녀. 자, 부모 조상궁에 다 조상 돌아가셨어. 내 의지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부모한테 내말 들어라. 말이 돼? 안 돼. 근데 여기는 내말 들어라면 들어, 안 들어? 듣잖아요. 내 의지가 통해, 안 통해? 통하잖아요. 그래, 주기가 완전히 다른 거야, 사는 세계가. 그런데 여기서도 인술이 될 때는, 이를테면 술이, 이제, 이를테면 오술로 묶여 있잖아. 좌우충을 한다든지, 오미합을 하게 되면, 술토가 갈 데가 없죠. 그때 인술로 가는 거야. 그때 반합을 짜는 거야. 그때. 여기서는 인술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약간 이건 좀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술월의 묘는 이건 불타버린 거야. 불타버린. 그리고 인도 불탄다 그랬어. 장작을 여기는 묘는 나무 가지야. 나무 가지 타안 타. 금방 타버린다니까? 그래서 묘가 금방 타버려. 묘가 뭐예요? 강. 간이야, 지방간이야, 묘는. 간. 그래, 이런 사람은 간에 열받았어. 이거 간이죠? 술은 뭐예요? 이잖아. 이와 간이 열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묘술 합 있는 사람 조금만 거기서 열을 내는 거예요. 이와 간이 열받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까워도 얼굴 붙이고 열을 내는 게 묘술 합이야. 간과 열이 붙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 혼자 열받는 거야. 혼자 그냥. 혼자 애간장을 타고. 혼자 애간장을 타고 혼자 열받고 간과 이에 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술월의 묘일절 강하다 그 말이야. 묘월의 술은 약해요. 묘의 이 승목이야, 승목. 묘월의 승목. 약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자, 술월의 인이 있어. 인도 불타요. 그래서 이건 미망인 사주라고, 이런 경우는.
일간하고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죠. 답하고 미망의 차이가 뭐냐고 내가 질문했잖아. 뭔 차이가 있어? 어? 모르지? 과보는 재혼할 수가 있어. 미망에는 재혼을 안 해. 왜? 죽은 남군은 못 잊어서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게 미망이냐. 죽은 남군은 못 잊어서 꿈에도 그리워, 그게 미망인인데. 과보는 언제든지 결혼하겠다는 말이야. 요즘은 미망인 없어. 선생님, 선생님, 남편이 가면 그냥 웃은다며? 선생님, 저기요, 그 결혼한 형제도 그럼 해당이 되나요? 예? 네? 결혼한 형제도 아, 해당 되지. 결혼했든 안 했든 내 유치 누나가 있잖아.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누나한테도 해당이 된다고요? 아, 그럼요. 아. 선생님, 그러게. 그러면 이노스를 화국이 그렇게 강할 때 신자진 일주가 인. 네. 그래서 오가 오면은 이노스가 될 때는 그렇지, 인호주 화국 되지. 그러면 인목이 불이 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주가 뭔데? 병인이잖아요. 인이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불타는 거야. 그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 거지. 예. 그래서 인이 육신을 보라 그 말이야. 인호석 하고 될 때는 인이 육신으로 누가 해당이 되는지. 선생님, 이노스를 하고 이렇게 강할 때 어찌됐든 신 인호석 하고 되면은 대운에서 오든 세운에서 오든 하고 불타는 거야, 인목이. 제일 처음에 인목이 불타서 화를 만들어서 화로 속에 가서 재로 남잖아요. 이게 인호석 하고야. 그럼 진이 있을 때는 다 해결되나요? 진? 네. 진이 있으면 저 화기를 잡아주는 게 낫겠죠.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염이 걸려도 해결이 되니까 낫겠죠. 선생님, 임수일간에서요. 임수일간에서 이노술 화국을 짜면 재국을 짜서 돈이 많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저국을 짜지. 근데 그러면 묘술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재국이라고 볼수 있나요? 묘술 화도 재국으로 묘술? 보나요? 예. 육합도. 이민간의 묘술? 예. 근데 이 술토가 화구니까 제국이냐 아니냐? 예. 근데 제국은 되지. 인우술보다 국은 근데 작지만 제국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월지가 뭐냐에 따라서 불타냐 안 타냐 그래. 월지가 술일 때만 불탄다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월지가 술이 아닐 때 묘술 화구로 묶이는 거라고. 묶이는. 월지가 술을 잃을 때만, 누누이 설명해야지만, 묘가면은 나뭇가지 불탄다. 이님은 장작이 불탄다. 이렇게 보시라고. 응? 하천간에 병정화가 있어야 녹이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화가 너무 강할 때는, 인호수하고 병정화가 있고, 화가 강할 때는 경금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제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아까 불등이죠. 재련이 하니까 녹아버리잖아. 경금이 녹으니까 어디가 녹았어? 폐대장이 녹았잖아요. 폐대. 그래서 폐병 환자라 그래. 그러면 폐대, 그러는 거는 경금은 녹아서 뭐가 돼? 물. 물이 되잖아요. 물. 그래서 형질이 변경됐죠. 그래서 폐병 환자 아니면 정신질환. 정신질환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경금이 누구 정신질환 아니면은 뇌경색도 되고 그래요. 신금이 누구면 신금이 누구면은 이것도 폐가 폐병이잖아요. 폐병도 신금이 누굴 때는 또 접신하기도 해. 신들리기도 해. 그러니까 경금이 녹냐 신금이 녹냐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요. 선생님, 네.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대운이 왔을 때 부동산 말고 그냥 사업이나 주식으로도 돈을 벌수 있나요? 나는 항상 술토가 토니까 부동산 사라 그러는데, 일단은 예. 원국에 해가 있는데,
운에 왕국의 수를 배운에서 갖고 싫다고 있고. 하더라도 싫더라도 해서 막니까 돈은 벌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은 벌겠죠. 그런 운이 오면은 그렇게 상담할 때도 그래. 이런 좋은 운이 와서 이때 큰돈 번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지금 사는 모습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운이 되면 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돈 벌게 되는 운이 오면 하늘에서도 돈다발이 떨어진다 그랬어. 하늘에서 무슨 돈다발이 떨어지겠어. 그렇지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또 운이 좋으면 뒤로 잡아줘도 괜찮은데 운이 나쁘면 뒤로 잡아도 커피 슬러 슬러. 자, 이 운씨가 신이면은 신 그대로 신비스러운 거, 미스터리물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꽃부, 낚시, 신비스러운 거 좋아하니까 미스터리물을 좋아하고, 소설도 무협지를 좋아해. 무협지 보면 날아다니잖아. 공중을. 장풍을 일으키고. 그러고, 영화도 SF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신비스럽고. 여자들도 그래. 그런데 신이 있으면 여자도 수지침을 좋아해. 그리고 해는 신자지는 뭐예요? 신자 망신이잖아. 망신은 별 의미가 없어. 일단 신비스럽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건 해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율경 합에 대해서 법대로고 원칙 따지다 보니까 융통성 있고 거짓이다. 근데 결국은 을병합의하고 직장이 종속돼갖고 소실 잃어간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배치가 되는데 선생님 어때요? 직장 생활이? 예, 직장생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예, 아주 있고, 직장 생활이 충실할 거라고 말해. 예,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아파갖고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러면은 44 대운의 을묘 대운에는 어떻게 을병합이 깨지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봐. 을경합이 되어 있죠. 네. 또 다른 을이 와서 을경합을 해버리잖아. 직장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 직장 변동 수가. 내 직장을 다른, 알죠? 옮긴다고요? 이분이 아까 수협에 들어갔다 예, 했나요? 수협에 있는데 이제 언제 지점은 뭐 들어갔을까요? 작년에 옮겼어요. 아, 작년에?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한 1, 2년 됐을 건데 그 하이닉스 그쪽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멀고 하니까 힘들다고 시험 봐서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하여튼 저 새로운 을목이 을경합의 직장 문제가 일어나요. 직장을 옮긴다고요? 아니 을이 올때 예, 우리 을이 올 때. 오면은 이 을이란 놈이 내 직장을 또 합거해가잖아요. 그러면 예. 직장 변동수가 있을 수 있다니까. 직장 변동.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한은요 진토를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중에서 술 중에 정화 꺼지고 오화 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심혈관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늘 걱정인데 재발은 하지 않을까 걱정하더라고요. 내 사주 설명할 때도 진술 중에서 정화가 화하고를 다 깨버렸지 않고 일렬 탱크 두 개를 그래서 내가 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요. 오래되자마자 그렇게 해가지고 명절 세네 안 세네 막 그러고 친구들이 난리들을 쳤는데 그래도 수술이 간단하게 끝났더라고요. 수술은 뭐하러 못 거는 거예요? 수술은 간단하게 잘 됐어요. 그랬더니 해수는 오화를 못 거. 여기는 오화, 정하고 해수, 임사하고 서로 합을 해갖고 안 거. 선생님, 을경합 되고 묘술합이 되잖아. 어떻게 되는 을묘 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힘들어요. 어떻게 왜 힘드냐면 술 자체가 격이에요. 여기서 격을 잡죠. 근데 묘호술 합으로 격이 묶여버려요.
합으로 불탄다 그러지 말고 묘술 합으로 격이 묶인다는 의미도 있어. 묶인다고? 그래서 을묘대운은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또 운에서 묘가 올때 묘술 합으로 불타기도 해요. 답답하기도 하고 해묘이 불타기도 하고. 목국도 들어오지 않나요? 응? 해묘이 목국도 들어오지 않나요? 일간 일 지지하고. 해묘미 미가 어디 갔어? 아, 미는 없는데 이제 간 목국으로 안 되나?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그렇게 잘못 배우면 이런 안 돼. 삼합은 세 글자가 있어야 삼합이 되는 거야. 무슨 사축 금국 그러는데 무슨 사축이 금국이 돼? 사하고 축하고 만났고 무슨 금을 만들었느냐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사유는 금국이 되는데 반합일 뿐이에요. 왕지가 있기 때문에. 유축도 반합이에요. 근데 사축은 전혀 아니에요. 그걸 보다 가합이라, 가짜합이야. 그 해묘도 반합을 이룰 뿐이지 삼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반합. 응? 반합이 돼서, 그렇지, 반합은 되지. 반합은 묘술합으로 되지 되는데, 않고. 되는데 반합돼서 어쨌다고.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정미녀는요? 해묘 앞으로 반합이 2년 되면 뒤. 이 사주에서 목이 돈이니까 돈은 벌겠지. 묘가 돈이죠. 돈이 합에서 내 몸뚱아리로 왔잖아요. 돈 들어 안 들어? 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인이 와도 돈은 들어요. 항상 일주 중심이야. 일주가 의뢰잖아요. 인이나 묘가 오면 인이 합, 해묘 합하니까 돈 들어 안 들어? 돈이 들어온다니까 막 반합을 짠 여전히 하지 말고 돈 들어왔다 그러면 돼. 근데 돈을 들어와서 목을 국을 짜줬기 때문에 돈이 커 적어. 좀 제법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보.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예. 을묘대운 44대운에 아까 해묘미가 앞으로 다가올 정미년이 해묘미를 국을 이루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안 보십니까? 돼. 그렇게 그건 되면 안 삼합 안 짜는 운이 어디 가 있어? 아, 전부 아니 대운에서 연하고 오른 사람은 대운하고 오른까지. 예? 평생 삼합 오른까지. 자고 살 아, 아니 저는 아니라니까. 예, 세운 대운, 대운에 세운까지 엮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운은 네네네. 계절이고, 세운은 해년마다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대운은 깡패 두목은 세운은 행동대장이라고. 네. 행동대장 활동하잖아. 깡패 두목이 싸워요? 깡패 두목은 쫙 어디서 지시만 내리고 있어. 어디 호텔에 앉아서. 깡패, 그 밑에 행동대장들이 몽둥이 들고 싸우고 있잖아. 누가 다쳤어? 깡패 두목이 다쳤어? 두목은 세운. 안 저는 거야. 네. 누가 감옥에 가? 행동대장이 감옥에 가자, 싸우는 놈들이. 안 저는 거야. 대우는 두목이라 그 말이야. 네. 지시만 내리고 환경 조성하고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그 말이야. 그럼 세운이 가서 싸우는 거야. 세운이 와서, 어? 갑이 와서 갑중충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갑진년이야. 그럼 선생님이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여기에 묘가 온국에 있고 묘해가 있는데 세운에서 미가 들어오면 해묘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원국에 아닙니까? 해묘가 있고, 네네네. 세운에 아, 그건 미가 들어오면. 당연하지. 미가 오면 해묘 네네. 되지.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네. 진술 충고를 맞으면 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는 변함이 없지,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보라겠죠? 또 이렇게도 나눠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천간은 천간대로 보는 거야. 지지는 지지대로. 그리고 연호라고 이시 나눠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라. 진용은 진술충이에요. 금년에 갑진년 왔잖아요. 박병준 진술충을 했지요. 월주가 뭘까? 월주. 월주를 충했어. 월주란 것은 환경궁이에요. 환경궁. 내 환경궁을 다 건드렸죠. 그래 환경이 변하고 와. 환경이 변하고 올라면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 변화가 오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처해 있는 주거지가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 내 환경이잖아요. 이 사람은 환경 어디야? 집하고 수협이잖아. 집하고 수협하고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오고 있잖아요. 그게 내 환경이야.
근데 거기서 충원했으니까 주거지 변동수가 있든지 직장 변동수가 있든지 주거지 변동수가 없으면 직장 변동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업무 부서라도 새로운 가로 간다 그 말이야. 업무 분장을 새로운 데 가서 해야. 그런 수도 있어. 근데 충으로 왔잖아요. 충으로 오면 내 의지가 통하지 않고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 그러니까 충이 와서 이사할 때는 충이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야. 나가라고. 근데 요즘 법으로 보장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 지금 보장됐잖아. 옛날 같으면 주인 나가라면 나갔잖아. 이게 충인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는 저쪽 부서로 발령 났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살펴줘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이게 충이다 그 말이야. 밀려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거지 변동수 아니면은 직장 변동수인데 아, 직장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은 부서라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돼요? 네. 다 됐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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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